안녕하세요. 정말 100번 넘게 만든 호밀식빵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이 식빵 먹어본 호주, 영국, 남아공 지인들이 매달 3, 4개씩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레시피예요. 식빵 1개 기준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에서는 4배 앞한 모습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설탕, 소금, 이스트가 직접적으로 닿으면 발효에 좋지 않다고 해서 중간에 그냥 한번 섞어줬어요. 가루 재료들 모두 한 번에 계량한 후 대충 섞어줬어요. 액체 재료들도 계량해줍니다. 액체 재료는 30도에서 32도 정도의 온도로 맞춰주세요. 모든 재료의 온도는 같아야 좋아요. 그러니 계란도 찬기 없는 걸 사용하시고 풀어서 계량해주세요. 남은 계란물은 나중에 굽기 전에 빵에 발라줄 거예요. 믹서기에 훅 장착하고 가루가 날리지 않게 1단으로 돌렸습니다. 4배합으로 만들면 기계가 힘들어해서 저는 손, 기계 둘 다 이용해서 반죽하는데요. 알려드리는 레시피 양대로 하시는 경우에는 기계 쓰실 필요 없이 손반죽만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냥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만 대충 반죽해주세요. 가루가 안 보이면 버터를 넣으세요. 버터도 실온 온도의 버터 쓰셔야 하는데 저는 그냥 저희가 먹을 거라 아직도 살짝 찬기 있는 버터 넣었어요. 버터를 넣은 후에는 잠시 반죽이 질척거리는데요. 계속 이렇게 치대주시면 금방 매끈해져요. 이렇게 깔끔한 한 덩이가 되면 끝인데 저는 4배합을 했기 때문에 반죽기 안의 반죽도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게 살짝 치대줬습니다. 한 배합으로 하시면 손반죽으로 10분 안에 끝나요. 이렇게 쫀쫀하게 잘 늘어나면 됩니다. 반죽을 대충 매끈하게 만들어주신 후 암호통에 담아 발효시킬 거예요. 뚜껑 있는 용기가 없으시면 위에 랩이나 젖은 면보 덮으시면 돼요. 전원 끈 전자레인지 오븐 등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실 수 있는 곳에 반죽 넣으시고요. 뜨거운 물 같이 넣어서 온도와 습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40분 후 1차 발효는 총 80분 진행하는데요. 중간에 40분 지났을 때 한번 반죽의 공기를 빼줘요. 그냥 가볍게 사방을 한 번씩 접어서 다시 둥근 한 덩이를 만들면 돼요. 따뜻하고 습기 있는 곳에서 그냥 40분 두면 됩니다. 총 80분의 1차 발효가 끝나면 반죽을 작업대 위에 놓고 가스를 살짝 빼줍니다. Wow, that's a shit ton of dough. That's amazing. Baby. There's video filming it. Oh, perfect. You're going to have this beautiful memory of me. Say funky words. 살짝 반죽을 눌러 가스를 빼준 후 1배합 기준 3등분으로 나눠주세요. 약 180g 정도일 거예요. 저는 4배합을 했기 때문에 12덩이로 나눠줬습니다. 나는 반죽은 둥글리기라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반죽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윗면이 매끄러운 동그란 반죽을 만들어주면 돼요. 둥글리기가 끝났으면 반죽이 마르지 않게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시면 돼요.
그동안 식빵 팬에 깔 유산지를 재단할 건데요. 구운 식빵이 팬에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유산지를 깔고 구우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유산지가 없으시면 팬에 녹인 버터나 오일을 발라주신 후 반죽을 넣으시면 되는데 유산지를 사용하는 게 틀 관리도 훨씬 쉽고 좋더라고요. 저희는 만들 때 한 번에 4개 구워서 냉동해 놓고 매일 먹어요. 중간 발효는 여름처럼 더울 땐 15분, 겨울처럼 추울 땐 20분 정도로 시간 조절하시면 돼요. 중간 발효가 끝난 반죽 한 덩이를 밀대로 긴 직사각형 모형처럼 밀어주신 후 3등분을 생각하시고 위아래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 모서리를 접어내리면서 김밥 말듯 둘둘 말아내리시고 이음매 부분을 꼬집어서 터짐을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음매 부분이 빵 바닥 부분이어야 해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첫 시작은 이렇게 양 모서리를 접어 삼각형처럼 만들어서 시작하세요. 이 이음매 부분이 나중에 터지지 않게 꼬집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음매 부분이 바닥이 되도록 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빵 틀에 반죽 3덩이 모두 넣으셨으면 반죽끼리 붙게 한번 꾹꾹 눌러주신 다음 마지막 2차 발효를 하면 됩니다. 전원을 끈 오븐 안에 반죽을 넣으시고요. 뜨거운 물을 부은 그릇을 넣고 오븐 문을 닫아준 후 1시간 기다립니다. 1시간 후 2차 발효가 끝난 모습입니다. 충격을 주면 공기가 빠져버려 폭신한 빵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조심조심 테이블로 옮겨주세요. 이제 오븐을 켜서 180도로 예열을 하고 아까 계량하고 남은 계란물을 반죽 위에 발라줍니다. 약 10분 뒤 오븐이 175도에서 180도 사이로 예열이 되었으면 반죽을 오븐에 넣고 30분 구워줍니다. 30분 후 빵이 완성되었어요. 오븐에서 빼낸 빵은 틀채 살짝 바닥에 내려쳐 가스를 빼줍니다. 구운 빵은 바로 식힌망으로 옮겨서 빠르게 식혀줘야 떡지지 않고 폭신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두면 빵 안까지 완전히 식어요. 갓 구운 빵은 바로 찢어 먹어야 최고긴 한데 토스트용으로 자르려면 완전히 식힌 후 잘라야 해요. 안 그러면 자르는 순간 떡처럼 뭉개지거든요. 저희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빵을 굽기 때문에 빵을 같은 간격으로 자를 수 있는 이 틀을 샀어요. 지퍼백에 담아 냉동해 놓고 그때그때 토스트해서 먹습니다. 이 빵도 한 3주 안에 다 먹었어요. 이 빵은 방부제나 이런 게 없어서 바로 냉동하셔야 돼요. 이거 먹어본 호주, 남아공, 영국 등 세계 각국 지인들이 이 빵 진짜 좋아하셔서 진짜 세네 덩이씩 구워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 달에도 몇 번씩 만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만드는 것 자체는 엄청 간단하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남편 아침상에 빵 두 조각씩 꼭 올려서 주는데 이 빵 응용한 아침상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시청 감사합니다.